마팀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4년 9월 2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 문제고요. You probably know. 당신은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알지도 모릅니다. That you can't tickle yourself. 그죠? 당신 자신을 간지럽힐 수 없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Although, 비록 you might be able to tickle a total stranger. 완전히 낯선 사람을 간지럽힐 수는 있을지라도 your brain, 당신의 뇌는 Also strongly discourages you from doing 하고 나는데 discourage A from B 하면은 A를 B 못하게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뇌가 너를 네가 이 짓을 하는 걸 강하게 막는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짓이냐? Something so socially awkward 사회적으로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걸 막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스스로 간지럽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간지럽기도 한것 같. 근데 이렇게 남이 간지럽힐 때보다는 네, 많이 안 간지럽죠. 자, 그다음 목적어 도치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로버트 R. 프로빈이 says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했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고요. 자, 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These facts 이러한 사실들이 대절의 주어가 되겠죠. offer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insight 어떤 통찰력인데요. 어떤 통찰력이냐? into tickling's evolutionary purpose. 이 간지럽히는 행위의 진화론적인 목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대요. 그럼 진화론적으로 간지럼 태우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뒤에 디어스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프로빈에 대한 설명이니까 패스하고요. tickling he says 이것도 이제 삽입으로 넣어줬네요. 그가 말하기를 간지럽히는 행위는요. is partly a mechanism for social bonding.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의 메커니즘을 일부 나타낸다는 거죠. 어디에서? between close companions. 친한 동료들 사이에. 그죠? 안 친한 사람 간지럽히면 되겠어요? 그죠?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and 그리고 helps. is랑 helps. 현재형 동사 병렬이고요. helps strengthen relationships. 그러니까 관계를 강화하는 걸 도와준대요. help는 이렇게 목적으로 동사 원형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이, 어떤 관계를 강화시켜주냐? Between family members and friends. 가족들이라던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심하면 또 이게, 그죠? 싸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근하다는 표시잖아요. 안 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Laughter in response to tickling. 자, 그러니까, 간지럽힘의 응답으로 나오는 그런 laughter. 간지럽힘 막 웃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분 좋을 때는, 그죠? 이게 kicks in, start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During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그러니까 태어나서 몇 달, 첫 번째 몇달 내에 이런 게 나온다. 아기들 갓난 아기들 이렇게 간지럽히면은 이제 까르르 까르르 개콘에서 까르르 까르르 하는 거요. 예, 그렇게 웃잖아요, 아기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few가 나왔네요.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few로 받아줘야죠. 그래서 뭐 little로 하면 안 됩니다. few는 거의 없는 아닌가요? 근데 the first few months니까 첫 번째 몇몇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It's one of the first forms of communication. 그것은 간지럽힘이죠. 간지럽힌다라는 것은 초기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의 의사소통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랑? Between babies and their caregivers. 아기들이랑 아기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라고 이 사람 말을 하고 있고요. The face-to-face activity,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활동이죠. 이것이 also opens the door, 문을 열어준대요. 어디에? For other interactions, 또 다른 그런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간지럽히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른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거. 즉, 이걸로 유대감을 형성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더둘 사이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진화론적인 그런 티클링의 목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role of tickling in building bonds between close relations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아주 재밌고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표시해 놓은 거 대체 어떤 문법 사항이 여기 숨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